아, 뭐야? 남친이 또 바뀌었네. 아, 여긴 또 어디야? 아유. 아이, 고백이라도 해볼 걸 그랬나? 그래,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 오늘 낱낱이 파헤쳐주겠어. 1927년 오스트리아 빈의 어느 식당. 여러 명의 손님이 제각각의 메뉴를 주문했는데 웨이터는 이들의 주문을 메모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서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웨이터의 뛰어난 기억력에 감탄했죠. 신기하게 여긴 손님 중 한 명이 그 웨이터에게 다시 한번 자기 테이블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했는지 말해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웬걸? 그렇게 기억력이 좋던 웨이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는 주문을 받고 서빙할 때까지만 주문 메뉴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손님은 심리학자인 블루마 자이가르닉인데요. 그녀는 스승과 함께 이 부분에 착안해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시쓰기, 구슬 깨기, 연산하기 등 10개가 넘는 과제를 내주었죠. 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단, 첫 번째 그룹은 과제를 수행할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은 도중에 중단시키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과제로 넘어가도록 했죠. 그리고 과제를 마친 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과제로 넘어갔던 두 번째 그룹의 참가자들이 첫 번째 그룹보다 무려 두 배 정도 더 많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좀 더 쉽게 게임을 상상해보죠. 그 단계를 끝내지 못하면 어떤가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게임 생각뿐입니다. 끝마치지 못하거나 완성되지 못한 일은 마음속에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일을 마치게 되면 그 일과 관련된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을 끝내는 것 또한 이런 자이가르닉 효과를 활용한 건데요. 시청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결국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건 그 첫사랑이 운명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 우리는 어디서든 자이가르닉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들 이름은 뭐? 머리.